형님! 지들 지금 다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리 끝났구먼. 서울역 안에 방 3개 장기 투숙으로 준비해놨구만요. 그래요. 수고했어. 수고. 뭘 그렇게 보는 거야? 뭐야? 박영국이 사지가 멀쩡해서 불만인 거야? 1대1 기회가 없었구먼. 도장이든 통장이든 한 가지는 돌려줘야겠구만. 다 줬다고 동포 형님이 지랄하든? 내가 죽겠어. 가서 전혀. 사람이 그 꼴이니까 박영국에게 맥혔다고 말이야. 나 절대로 꽁돈 먹는 놈 아니라고 전하라 이거야. 틀림없겠지. 믿거나 말거나요. 난 내 갈 길 가는 놈이야. 군수님 일이 잘 안 됐나요? 몸둘 바를 모르겠구만요. 기덕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존경받으면서 공직생활하신 분이에요.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됩니까? 저요, 어떤 생각까지 하는 줄 아세요? 기덕이 아버지, 꼭 기덕이 어머니가 숨겨둔 것만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지 그런 사람 아니요. 고든 것 하나로 버티고 버리적버리적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지가 사는 자존심이에요. 믿어주세요. 기덕의 아버지 있는 데를 알면은 누구 말 들을 것도 없이 지가 경찰 불러요. 의심하지 마세요. 안진병이로 주저앉히기만요. 뒷처리 책임지고 시장을 떼어준다고 약속을 하셨구먼. 그래요. 하나하나 제거하겠어. 장거리 우시장, 내가 다 먹어버리겠어. 대장, 이 몸조심해야 쓰겠어요. 이 매운탕집에서 들었는데요. 병수놈이 수상쩍 다는 정보가 있으죠. 내가 귀덕이하고 동생 삼기로 약속한 놈이여.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여. 그 본시 악한 놈은 없는겨. 마음을 잘 다스리면 병수도 착해질 수가 있는겨. 살았다. 기덕아, 정말 아무도 모르지? 야, 아버지. 지는요, 주머니에 돈이 그대로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해요. 신기한 게 없어. 아버지가 평소에 교육을 잘 시킨 겨. 여잔 말이요, 남자 주머니에 손대고는 못 써. 재수 못 붙는 겨. 이제 어쩌실 거예요? 지는요, 오면서 지가 잘못하는 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슈. 잘못한 게 없는겨. 저기 말이야, 이 세상에 못난 사람이 쇠고랑 차는겨. 법이란 도망가면 죄가 안 되는겨. 도망치시게요? 아, 저기 도망이라기보다는 말이야, 저기 그 어디 가서 근신을 하고 있는겨. 그러니까 그 내가 뭐 평소에 잘못한 게 없었나 뭐 이러면서 반성도 하고 말이야. 지금 떠나시게요? 아니,
네가 여기 아버지가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허구한 날 이렇게 밥 나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오? 그치? 언니는 한번 만나고 떠나세요. 아니요, 그냥 아버지 잡히는 꼴 보려고 자. 아버지. 너 말이야. 얼른 이제 집에 들어가. 당분간 아버지 봤다는 얘기는 입 밖에 뻥끗해서도 안 돼야. 알았지? 알았어, 몰랐어. 어서 가. 아버지는 이쪽으로 갈게요. 언제 오실 거예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재판관이요. 나중에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 그걸 가라면 갈 것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어. 아, 한마디만 해주세요. 너한테는 할 소리가 아니지만 말이야. 남편 노릇, 애비 노릇 아버지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애 무지하게 썼구먼. 근데 이 꼴이 되고 말았어. 억울해 미치겠다. 아버지. 나 같은 건 인간도 아니야. 엄니한테 아버지 생각 할 것도 없다고 전이야. 응? 저 작은 엄니한테 뭐라고 할까요? 가라 우리야. 서울 가서 아버지 생각하지 말고 잘 살라 우리야. 응? 아, 아버지. 아버지가 말이요, 우리 기덕이한테 정말 몹쓸 짓 많이 했구먼. 아버지 용서야. 아버지. 아버지 용서야. 아버지. 아버지. 아니 아침부터 뭔 일이야? 아니 어째서 눈물을 짜는 게야? 아이 돈이 웬 수다. 오빠가 돈 15,000원에 빚쟁이한테 고발돼서 빵간에 끌려갔다 안카나. 이 삼복도에 빵간 살면 이거 밥 미친다. 아, 내가 살아봐서 잘 알잖아.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언니. 아, 저 석 달치 12,000원만 가버려 주시면 저도 1,500원은 버틸 수 있는데. 뭐 나머지 1,500원은 내가 못한다. 아이고 다들 시끄러. 아유 나머지 3,000원은 저한테 있어요. 아 도대체 왜들 이렇게 날 못 뜯어먹어서 난리 들인 거예요? 미안해요 언니. 사람 살려놓고 봐야지 뭐 적었어. 어? 아 이 참말이가? 어? 아이고 나도 인정이 있는 여자요. 아 그럼요. 인정 빼면 쓰러지죠. 아이고 됐다 이제. 이따 저녁이나 포함해서 들어올 게 있구만. 내일 일찍 붙여주면 되겠지? 돼요. 너무 고마워요 언니. 아이고 눈물이나 닦어. 야, 나는 이거 막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여보야, 이제 사람이 변한 기가? 아이고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워요. 여보야, 예? 나 좀 봐. 귀여운 것들 잘도 속는다. 긁을 수 있는 대로 다 긁어갖고 튀어야지. 귀덕이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싶어서 오시라 했어. 모르다가 귀덕이를 크게 성공시킬 수 있을지 쉽게 찾아지지가 않네요. 바로 그점 아버지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다. 아, 뭔가요? 내 생각이라기보다 얘 생각이요. 의원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의원? 여자 한의원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자들도 사회 중심에서 일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남자 직업, 여자 직업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 꼭 옵니다. 귀덕인 봉사하고 희생하는 타고난 성품과 어떤 일이든 머뭇거리지 않는 모험심이 있고 개척해 나가는 창의력이 있고 끈질기게 달라붙는 집념과 이루어내는 성취욕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훌륭한 의원이 될 겁니다. 내게 친분이 두터운 아주 훌륭한 의원이 있죠.
사상의학의 일인자예요.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지야 대찬성이지요. 그 당장 귀덕이 엄니 만나서 의논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 귀덕이가 그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배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줌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귀덕이 머리는 비상하지요. 아, 벌써 천자문을 반 이상이나 떼었잖아요. 그거야 누구보나 지가 잘 알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중학교도 보낼 생각이고. 학교는 학교대로 보내야죠. 이 가게만도 큰 은혜인데 그런 신세까지 진다는 게. 아, 이거는 신세가 아니지요. 그 의원을 키운다는 건 여러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어쩐 일들이세요? 기덕아, 이런 은혜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글씨 너를 한의원으로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한의원요? 아이고 신 사장님, 아이 춤이라는 게 신경통 같아서 그 날씨가 꼬면 되니까 몸이 좀 쓰시죠? 내 몸이 아니라 우리 추풍각이 쑤셔서 왔네요. 아니 추풍각이 쑤시다니? 아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공무원 요리집 출입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니 공무원을 빼면은 교제하려고 돈 쓰러 오는 업자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쿵짝거리고 있어요? 귀진아, 아빠 군수직 사표냈다. 여보, 아직 사표가 수리된 게 아니잖아요. 반려될 수도 있잖아요. 반려된다고 해도 결심은 바꿀 수가 없어. 아빠!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도 밝혀졌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서 도덕적인 책임까지 깨끗해지는 건 아니야. 내가 군청 입건을 통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한 것도 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도 또한 사실이다. 난 군수로서 모범이 돼야 하는데 정당하지가 못했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억울해요. 너무나 억울해요. 저 때문에 이게 뭐예요? 훌륭하게만 커. 널 얻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하면 돼. 내고야, 이젠 여기 고향으로 다신 안 돌아올 때야. 뭐 그래선 안 되겠지. 기다릴게요. 다녀오세요. 어여, 가라면 가. 나 오늘 밤 여기서 밤을 셀 수도 있겠구먼. 생각할 것이 많아. 예상이 적중됐구먼. 공공회사가도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무릎을 박살내겠어. 앉은뱅이 보스. 볼만하겠구먼.
없어. 내가 세 번 센 거예요. 안 셀게요. 언니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은혜 죽을 때까지 안 잊을게요. 알았어. 나 좀 올라와서 좀 쉴게.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아이고, 한바탕 쏟아질려나 벼. 언니,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고달픈지 모르겠어. 나 가오. 2년 있으면 또 만나요. 가방을 왜 싼 거야? 평수! 나 앞에서 달아나는 거야? 아니야! 통장도 오늘 다 찾았구먼. 그래 다 찾았어. 계획이 있어서 찾은 거야. 여기선 널 미친개 취급하라잖아.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너하고 결혼하면 진짜 마음 잡고 살 거요. 지지지. 어? 형식 없어. 난 내 갈 길 따로 있는 여자야. 널 이제 낼 거요. 죽어도 안 버릴 거요. 야, 어. 놔봐. 야, 이거 놔, 이 자식아. 못 놓는단 말이오. 야, 이거 놔, 이 자식아. 메리소! 메리소! 언니, 사람을 죽였슈. 한 마리가 죽었슈. 언니, 어떻게 해요? 진짜 끝났슈. 언니, 끝장나시오. 어떡해요 언니. 무슨 달래주세요 언니. 진생 끝나시오 언니. 언니.
해주세요. 우리 주실 살려주세요. 지가 사람을 죽였네요. 아들 녀석이 죽자 사자 결혼을 하겠다는데 여잔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지가 사정을 해보려고 그리로 데려갔네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요? 순순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면 병수가 걸려들 수도 있구먼. 아, 감정이 확 뒤틀리면 착한 사람도 독한 마음을 갖게 되는 법이에요. 그런 것 같네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밀었죠? 남의 자석을 죽였는데 당연히 큰 벌을 받아야지요. 그 순간만 좀 푹 참으시지 그랬슈. 언니! 언니 가지 마요! 언니! 왜 가요? 언니가 왜 가요? 언니! 어떡해! 이제 어떡해요! 여보세요, 어머니. 세 사람 돼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세 사람 될게요, 어머니. 야, 이 새끼야. 너 어째서 신고를 안 하는 거야? 사장 나오라기야. 아, 사장 나오라기야! 엄니, 진 어떻게 살아요? 엄니, 엄니! 죽고 싶어요. 병신의 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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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뭐요? 필요 없는 짓이요. 필요 없는 짓이라고. 난 아니야. 아니야. 넌 정기덕이고 난 장기진이야. 교육사업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식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마세요. 이번엔 희생하지도 않아요. 전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선택한 길로 갈 거예요.
아이고 죽는다비요. 참 빨리 좀 멀어요. 잠깐만 비키세요. 운전기사님 차 좀 세워요. 차는 왜 세워요? 빨리 가야지요. 아 어서 세워요. 빨리 환자 차 밖으로 옮겨야 돼요.